자, 무릎, 원짠, 짠발까지. 하지만 결국 행투원으로 잡히고 맙니다. 이거 샤이닝 박아주고, 안 먹히긴 후성은 좋기 때문에 우종 같은 거 같이 시키면서 이드프레임 먹고 가면서 끝내면 되거든요. 아리킥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주면서 제로시비 첫 번째 세트 3대0으로 제압하고, 용차 무릎 기술 맞았지만 개의치 않고 용차. 이게 바로 아스카시 기본기죠. 마우트! 아! 빗나갔어요. 하나 둘. 자, 잡아줍니다. 제로십 레이지 켜져있기 때문에 레드도 있어요. 아, 홍보가 아니라 내 방송인데 내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거지. 내 돈 내고 여는데 왠데. 자, 그렇게 역전합니다. 파크 안 썼고요. 자, 도망갑니다 아스카. 하지만 남은 체력 없어요. 암호킹 입장에서는 적당히 위험만 해도 돼요. 웨이브 수상킥 정도로 끝내면 딱 좋겠는데요. 자, 대점프! 오! 대점프 영웅단! 이거 죽었죠? 레드 받고 아스한테 박으면 끝납니다! 야, 이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들은. 자, 66K. 뭔가 접근하는 제로시비의 카운터를 맞추고 싶은 S라인인데요. 자, 연자 허용. 하지만 2타까지 하돌. 아스카 하돌은 스펙 상당히 좋습니다. 잘못 끼기면 어플에 져요. 하지만 요새 픽사리 다시 한번 연자. 자, 이거 제로시비 이거 들어가면 마타를 꺾어줍니다. 제로시비 2대2. 자, 잘못,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잘 풀었어요. 그래도 기용권. 아우, 지금 방금 불스 정말 위험했네. 자, 제로십 적당히 위험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승 진출이거든요. 자, 하지만 걸렸고요. 아스카, 아, 체력이 없는데 들어가다 불스에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로십 선수가 S라인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캔. 자, 뻥발. 그렇죠, 뻥발로 시작하죠. 저 14제 캔입니다. 네, 14제 캔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오야, 그렇죠, 저 플레이예요. 저 플레이 따고 뺀듯이 두 번 쳐주면서 허치너가 받아먹는 게 예술이거든요, 종래. 자, 폭연 약간 픽살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피 많이 뺐어요. 자, 표상도 들어가주면서 첫 번째 라운드 16초만에 끝냅니다. 자, 커자 풀었고, 자, 벽극에서 190km 벽극내면 통발로 날려놓고. 이건 뭐예요? 이게 뭐야? 엄청나게. 자, 페이백 타임 들어가주면서 두 번째 라운드까지 잡아내는 종래입니다. 아, 저게 바닥으로 안 맞아? 무슨 각이? 정말? 와, 또 저 플레이! 뻥발리치 밖에서도 저렇게 돌아주네요, 종래. 자, 승리 빗나갔어요. 이건 좀 아쉬운 실수죠. 신우종으로 찍어놓고, 다시 한번 신우종. 백고집기까지. 자, 농진. 내가 패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좀. 자, 후소퇴.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커키. 비정상 킬러를 구해야 됩니까? 아, 여기서 또 빅살이. 나락 피했어요. 오! 백키를 피했고, 나 후.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서 커맨드 잡깁니다. 이야, 자, 다시 한번 용성 하단 레이트 켜줬어요. 아, 나락 또 쳤어요. 도망가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락. 오? 야, 주변에서 나락을 맞으니까 정축으로 돌아오네요. 세상. 오, 카운터 터졌어요. 야, 이거 이겼다. 레아 또 둘이야. 야, 이걸 잡아내네요. 비즈 3타 카운터 터지고 풍부대죠. 자,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비정상 킬러. 자세에서 하단과 중단이 있습니다. 지금 용성, 페링, 통발 확정이죠. 자, 누웠어요. 통발을 누워서 피해주는 종래. 하나, 둘, 셋. 자, 지금 엎어놓고, 후상을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용성. 빠집니다. 용성. 다시 한번 용성, 용성. 아, 표상조. 남은 체력이 없어요. 1대1입니다. 종래 대 비정상 킬러. 오! 와, 그렇죠. 축 맞추는 거를 하이킥으로 그렇지. 저런 식으로 카운터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달려가서 밟기. 레이지 켜졌어요. 레이지 켜졌어요. 아, 주마찰로 비정상 킬러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 점심을 버그로 내일 아침 식사를 버그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이거는. 자, 기모고 축 돌려서 마운트. S라인 먼저 패턴 전쟁의 서문을 엽니다. 자, 미야비 안 일어나는 레이 동네. 하지만 패턴으로 따지면 레이도 만만치는 않아요. 자, 승류. 자, 빈수 넣어주지 않고 승류를 병물이 보견 용차. 자, 하평에서 하단. 저 용차 이후에 레이는 합형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치킨! 와우! 쩔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돼요. 이제 레인 도망가면 돼요. 아스카가 들어올 기술이 없어요. 레인을 상대로 누워버리면 아스카가 뭘로 때릴 겁니까? 이케아 귀살 정도인데 몇 대 맞을만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누우면 돼요. 귀살 맞아도 돼요. 실제로 이거는 들어올 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아스카의 단점이라면 되게 될 겁니다 아마. 2차원한 거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구참가 누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마무리인가요? 자, 레이지에서 남은 시간 15초. 두 번째 세트 내주기 직전 S라인. 자, 여기서 레이지에서 남은 시간 10초.
들어갑니다. 기모 왔어요. 늦고요. 오 기살.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디테도 안하고 도망가면 이겨요. 이제 용성으로 마무리입니다. 2대0의 종래. 도망가는 종래.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자 2타 피해주고요. 통할 리가 없죠. 좀 전에 하단대 다 소점 킥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패턴에서 빠지는 종래. 자 버거가 눈앞입니다. 달려가서 자 S라인의 마지막 패턴. 자 패턴의 정점이라고도 불리는 S라인인데 여기서 너무 무력하게 무너지나요? 자 기모 왔어요. 최외기. 오! 오! 자 기살까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삐아비. 아 이거는 작용태를 왜 안 넣었죠? 2타 상담 못 앉았고요. 남은 시간 7초. 자 다시 한번 용포. 용포 중단. 아 하단 동축 기살 꽂아주고 1초 남았어요. 뽕바! S라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뒤전에서 하단 벽으로 몰죠. 종래 승류 승류 픽사리. 자 역뱅고 막혔고 막혔어요. 자 자용태 뻥발까지 후사가 좋아요. 자 들어 누워도 기살이 이깁니다. 자 기술왕 포밍이 돌려주고요. 이 기살 박아야죠. 그렇죠. 짬발 같은 거나 짬발이나 하도로로 끝낼 수 있어요. 양말로 S라인이 이번 세트 잡아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동주 하돌. 아 누운 거를 때리려고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걸렸고요. 자 자세 잡았어. 이건 백호화로 미리 자세 잡아놓고. 그렇죠. 대놓고 이지를 걸겠다는 사인이었어요 저건. 자 한정타 도망가는 종래. 먼저 갈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 커키 동주 불피합니다. 자 승류 포견 공차 여기서 학형에서 이지 걸겠죠. 중단 달려가면서 공참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종래 선수가 S라인 선수를 제압하고 3대1로 3위를 차지합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산나이기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리 크래시 대망의 결승전인데요. 050 대 비정상킬러 비정상킬러 대 050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아머킹 대 농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첫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앞서간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아프고요. 여기서 기다리면서 정지철권 보여줬습니다만 꼬만 뒤 농진은 그렇죠. 맞으면 저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사내에게는 만져질 수 없는 꼬만 튀가 있다. 급속 크래시 암상고 들어가면서 빠진 마무리 011대0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커맨드 잡기 못 풀어내는 010. 이번 라운드 내주면 이게 동점입니다. 자 10단 콤보 3타까지 원투 투원 준마찰로 다시 한번 마무리. 일어나 있지만 이제 결정해야 돼요. 비정상 킬러 자 우정 플러스 2. 자 저거 노딜이에요. 그렇죠. 자 백보집기 노딜인데 앉아서 추돌까지 지르는 거 저기까지가 아마 패턴이었을 거고요. 자 우종 인트프레임 하지만 짬뽕 컷킥 레아지를 못 끝나요. 오오 자 이렇게 비소산 킬러 선수가 페페스 스승으로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뻥발 어디 가죠? 역주행하다가 크게 맞았고요. 자 다운타기 다시 한번 벽공되나요? 벽공돼요. 자 슈퍼타 가볍게 넣어줬고요. 이거 제키 있죠? 그렇죠. 자 커맨드 잡기 풀었고 승권 익사리. 그러면서 레이지 아츠 들어갑니다. 사우맵을 제압하는 성공하는 제로10이었습니다. 1대1 경기 구조 맞춰줍니다. 입니다. 하돌 하돌 이후에 백보집기. 지금 백보집기를 굉장히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자 야이 개멋있는 콤보죠. 지옥 지르기 다음에 저거 불스 선입력 해놓으면 저런 식으로 기모기 콤보가 나갑니다. 오버 불꽃 실패 힘다 자 뚝배기로 마무리. 아 채팅창이 다시 나오나요? 다시 나오네? 다시 고쳐졌네요 채팅창. 자 슈로롱 기타 못 앉았고요. 자 제로시 본인도 그렇게 보여줍니까? 달려가서 자 나살 동지한테 계속 압박당하면 결국 이번 세트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드 둠스톤 잡으면 끝나요. 이야 제로십의 레드 이후에 둠스톤 확했죠. 제로십 자 불스 안전하게 때려야 돼. 이거 안전하게 때려야 돼. 무조건 안전하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뚝배기 자 밟아주고요. 비정상 킬러 엑스킹 킹 부커 보고 계십니까? 패링 투포 벽각 됐어요. 원투 포 스크류가 이렇게 빠진다 벽에서. 자 3타까지 넣고요. 이러면 몰라요. 자 레이지에서 다시 한번 양 선수의 경기 레이지로 갑니다. 레아 하지만 이거 수면 차기예요. 아 여기까지인가요 비정상 킬러. 오 좋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하나 둘 왼발로 벽에 박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둘이야. 자 로우키 헛쳤어요. 위험해요. 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 너무 크게 헛쳤어요. 자 체력 동일 제로십. 오 오 두 번째로 잘 끊었어요. 자 나우에서 3타 4타까지 아 엎어지고 불스로 먹습니다. 제로십 자 궁따로 날리겠죠. 벽홈 들어가면 끝나요. 오늘의 대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로십 선수가 비정상 킬러 선수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제압하고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